다음은 서울 은평구에 존경하는 강병원 간사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선관위 사무총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총장님은 오전에 이 선관위 시스템에 남아있는 점검 도구 해킹 툴의 삭제와 관련해서 뭐 선관위가 원해서 뭐 사전에 합의된 대로 남겨진 파일을 발견해 삭제하고 있다 이렇게 답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도 하셨고 저희 답변 자료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네, 합의됐다고. 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좀 선관위 관계자는 이 부분에서 다른 주장을 합니다. 국정원에 문제를 제기했다고 말하고 있는데 한번 보실까요? 국정원이 목록을 주고 같이 확인해야 이걸 삭제해서 삭제해야 된다고 해서 했는데 오키킹 도구, 그러니까 점검 도구가 막 무작위로 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어딘가에 들어가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마지막은 성관이가 다 찾아서 사실 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를 했거든요. 이 선관위 관계자의 취지는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게 문제 제기를 했다라는 말은 이게 정말 합의를 한 겁니까? 아니면은 국정원이 또 내리 눌러서 압박해서 선관위가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는 겁니까? 정말 이게 합의돼서 그 국정원이 남겨놓은 파일들을 다 찾아내고 있는 겁니까? 기술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제가 봐서는 그 최종 삭제 점검 작업은 합동으로 했는데 이 전반적으로 경우에 따라서 지금 찾지 못한 파일도 있을 수 있으니 이거를 너희들이 잘 들어보십시오. 네. 그 문맥은 국정원의 일방적 요구에 문제 제기를 했다는 겁니다. 비정상적으로 이 남겨진 파일들을 발견해 삭제하고 있는 일들이 합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국정원의 지시, 국정원의 압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다라고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담당 국장도 이 증언 때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죠. 국정원처럼 점검 툴, 해킹 프로그램 남긴 경우는 처음이라는 거 아닙니까? 얘기하잖아요. 국정원처럼 이렇게 남긴 경우는 없대잖아요. 아까 증언을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민간 보안업체에서 이런 일이 생기면은요, 대상 기관으로부터 엄청난 항의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업체가 다시 그 기관으로부터 컨설팅을 수주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그 업계가 그렇게 보안 점검 이후에 프로그램 남겼다고 하면은 그 업계는 그 바닥에 살아남지 못할 거예요. 이게 너무나 상식적인 건데 지금 계속해서 선관위 사무총장께서 이걸 국정원을 자꾸 옹호하려고 하다 보니까 선관위 중립성이 자꾸 흔들린다는 느낌을 받는 겁니다. 제가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기회가 된다면 또 국정원으로부터 보안 컨설팅 받으시겠습니까? 그 기본적인 입장은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 과정도 마찬가지잖아요. 1월 27일 행안부에서 공문을 보냈고 감사원은 바로 2월 달에 응해서 받았지만 다른 기관들은 다 받지 않았고 여러분이 받겠다고 응한 것도 6월 달이에요. 그 과정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네. 그런데 그거를 마치 뭐 원해서 받았다는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저는 총장님께서 임명되시고 윤석열 대통령의 동기다 친구다 이런 말씀들로 우려가 컸지만 그래도 법관 출신으로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선관위를 중립적으로 이끌어 주실 거라고 기대하면서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최근에 선관위 태도를 보면서 또 오늘 답변을 들으면서 이미 선관위가 국정원에 장악되어 가고 있는 것은 아니 굉장히 의심스럽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역할을 총장님이 제대로 하시는지 정말 선관위를 중립적으로 지키기 위해서 역할을 지금 하고 이 자리에서도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네. 제대로 하겠습니다. 제대로 하실 겁니까? 예. 네. 이렇게 오해받을 일을 아예 하지 말았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제 발언에 약간의 오해가 있는 그 단어가 선택돼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는 모르지만 제 진심은 선관위로서의 위상을 지키기 위해서 진짜 중립성에 오해가 없도록 잘 처신하고 또한 선거관리도 중립적으로 잘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저는 이 선관위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사활을 걸고 일을 해야 될 게 선관위 사무총장님이십니다. 오히려 정말 국정원의 잘못된 행태를 옹호하고 앞장서서 지키는 순간 정말 선관위 사무총장을 왜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의 동기로
동기를 임명했는지 국민들이 오해하게 되는 겁니다. 똑바로 선관위의 정책 중립성, 선거를 제대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